무시간 것들. 아 이거 런치를 얘가 안단 말이야. 런치를 모를 줄 알았지. 정확한 정답은 점심이었어요. 아, 점심 식사. 그리고 40억 내고 경제적 좋은 그럼 그 밥은 누가 사요? 40억을 낸다고? 그럼 그 밥값은 누가 내요? 워렌버핏이 내지. 아니 밥은 워렌버핏이 한 2만 원짜리 사겠지. 점심 런치 런치 세트를 사겠지 뭐. 2만 원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.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 좀 먹어. 워렌버핏이 누군지 알아? 돈 많아. 스티브 잡스. 저 뭐야 아리야? 고추도 먹어도 돼. 어? 여기서 끝이야. 이제 더 못 되지. 와, 여기 다 없어졌어. 여기가 다 살인데. 아, 아니야. 그 오빠 어때요? 이거 빨리 먹자. 자, 이제 밥 먹자 빨리. 오! 진짜 전라도. 아, 이거 진짜 먹고 싶어. 이런 걸 템이라 지금. 와, 끝났다 이거. 아. 먹어볼까요? 밥 싸봐. 아, 먹어야 돼. 근데 먹지를 못해서. 우와! 오! 못해서. 우와! 오! 팥죽이야? 팥죽? 아니지, 팥스프라 했잖아. 아까. 아, 팥스프. 맞아, 맞아. 이색적인데 일단 팥스프의 레시피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. 팥빙수용 팥처럼 만들어요. 이렇게 설탕만 넣어서. 그다음에 여기다가 생크림하고 우유를 넣고 갈아요. 그래서 한번 끓여내기만 하면 끝이에요. 아, 근데 이게 가는 거네. 이게 근데 공복에 먹으면 배가 빨리 안 고파요. 속을 채우는 거라. 팥죽에 쇠하나 돼가지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사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. 포스프, 포스프. 포스프. 어? 포스프 그럼 왠지 이쁘 보이잖아. 포스프. 먹어볼까요? 잡숴봐. 와, 이 냄새 자체가 너무 좋아. 아, 이 안에 느낌이 다르네. 어, 생크림이라서 그런가 보다. 우유랑. 지원이 좋아하겠다. 어, 조대부터 먹어봐. 그래서 무슨 빵 크림 소스 해도 돼. 아, 빵 찍어 먹어도 돼? 아. 그리고 얼리면 돼. 그만. 내가 그랬다니까. 그만이겠구나. 얼리면 그 팝 하나 크림 빙과 있어. 오빠 얼리면 맞아요. 그리고 이거 식빵에 이렇게 싹 발라서 구운 빵에 발라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팥의 또 다른 소비 형태네 이거. 그 소스야 소스. 맛은 있을 거야 이게. 잠깐만 이거 팥 아이스크림 녹인 거 아니죠? 뭔 소리야 지금? 팥, 아니 저희 어릴 때 아이스크림 이거 드신 거 아니야 이따가? 하수생들이 약간 팥죽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아까 먹더라고. 아까 팥 보여줬잖아. 그게 국산 팥인데. 야 이렇게. 진짜 맛있다. 아 그리고 잣을 딱 씹어봐. 야 이거는 거의 발명 수준인데 이거 장난 아닌데? 이거 하나만 먹어도 짱이다. 진짜 든든하고 건강식이고. 우리 집 애기들 해주고 싶다. 팥하고 생크림하고 만나면 이상할 수 있는데 이 궁합 잘 맞네. 진짜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거. 아니 근데 가인이는 언제부터 그 꽃길주 요리를 하는 걸 좋아했어?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엄마가 만들던 걸 기억을 해서 내가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소고기가 무가 있더라고요. 소고기 무국을 끓이자 끓인 거예요 그냥. 근데 맛이 거의 비슷해요. 엄마 손맛이? 그렇죠. 어쨌든 엄마가 해준 음식 맛을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. 그 맛을 찾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잘해. 어우 맛있다 이거 진짜. 이거 어떡하지? 뭡니까? 자 간장 꽃게찌. 와와와와와 와, 와. 이거 진짜 먹고 싶다. 와. 나 혼자만 맛봤다. 와. 기가 막히네. 이거는 원래 내 거였는데. 근데 맛도 맛인데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의 승리일 거야 아마. 제가 그 요리채널 경연하는 거였잖아요. 거기서 이걸로 1등 했었어요. 이거로? 아~ 이 간장 꽃게찜은 저만의 특제 간장 소스가 있어요. 이 소스를 손질한 꽃게에 뿌려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요. 다음에 물을 넣고 파, 고추를 넣은 다음 잘 끓여내면 우엉 맛있다! 김가연의 간장 꽃게찜이 완성됩니다. 잡숴봐. 어음의 기장을 또 나가 먹네. 어음의 기장을 또 나가 먹네. 기장. 야, 야 오늘 빵빵 터진다 빵빵. 아 기장. 이거 기장이야 이거는 또. 기장이지 기장. 어우 야 저. 잘 만나게 먹어 저... 희훈이는. 먹어 잘 먹어. 기가 막히더라고. 야, 진짜 이거 아이디어 승리야. 어 진짜. 어디요? 야.
꽃게찜의 그 구성한 맛이랑 간장게장의 맛이랑 섞여가지고요. 딱 그 가운데서 만난 것 같아요. 두 맛이. 두 마리 토끼를 다.